AD 33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였고 좌편과 우편의 십자가는 강도들이 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학자들에 의해서 고정하기를 약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그리고 진통과 고통을 보내시는 처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채찍으로 온몸은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피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진 예수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범벅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눈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 피는 말라서 온고가 되었습니다. 눈에 핏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또 찔렀습니다. 몸속에 있던 물과 피는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처절한 몸부림 속에 이제는 정신이 아득가득 나가는 혼미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신 예수님의 체중은 아래로 실려서 흘러내립니다. 수많은 고통과 진통 가운데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로마 군병들이 백성들이 주먹으로 주님을 때려서 얼굴은 퉁퉁 부어서 얼굴이 눈을 뜰 수가 없고 입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온몸은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내려다볼 때 다섯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은 요한복음 19장 25절 본문 내용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다섯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운명하십니다. 운명 직전에 33시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친 마리아에게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라고 말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아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내 제자이기 전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는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마리아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시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아달라 했고 이 사도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자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오늘 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하냐면 내 어머니를 봉양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를 잘 보살펴 달라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땅 떠나시면서 남기시는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효도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잔이 이 손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내가 매달린다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뜻이오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시지만 전혀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라도 끝까지 그 어머니를 지켜주고 싶었고 효도하고 싶은 효성이 지극하신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제자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마리아 남편 요셉은 세상을 떠났던 모양입니다. 만약 남편이 있었다면 그런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그 자리에 다섯 사람의 모습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시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은 마리아를 볼 때, 그 어머니를 볼 때, 그 어머니를 두고 떠나시는 것이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라면 저 마리아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완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롤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유적지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항상 돌봐주면서 보살펴줬던 그런 로마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밧모스메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한 번은 얼른 기름 가마 속에 한 번은 독사굴 속에 던져졌던 이 사람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밧모스메에서 그는 다시 유배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마리아가 어디 가 있는지도 종족도 알 수 없는 이 마리아를 찾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 일생을 다할 때까지 마리아를 섬겼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예수님만 낳으신 후에 이 마리아는 더 이상 자녀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마리아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 마리아에게는 요셉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4명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6절에는 누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딸들입니다. 누이가 하나가 아닙니다.
누이 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다면 예수님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풍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유다라는 이름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 팔고난 후에 다시는 아무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이 가룟이란 말은 유다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다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들들이 네 명이 있었고 딸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인 이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추적하면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인데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리아를 그 아들들, 딸들이 보살피지 않고 배척시켰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당연히 같은 자식이지만 예수님은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식들이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예수님은 가리켜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우리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제자로 인해서 그 제자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평생 동안 봉양하고 보살폈듯이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합니다. 오늘 또 이 시대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뒤섞이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친척인데 내 부모이며 내 형제인데 때로는 거기 섞이다 보면 내가 고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세상적인 소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이방인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전부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이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성경은 이 사람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유대 문화 풍습을 보게 되면 이 유대 문화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부 다 유대 문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 문학 사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유대 풍습에는 장남이 다시 말해서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할 때 가장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마리아 쪽에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녀 가운데 첫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세 번째는 오비교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책이 어딨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 내 형님이라 안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 다시 말해서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자신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야고보. 이 사람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살이 굳은 살이 무릎에 베여서 이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학설이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형제 가운데 야고보, 이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깨졌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예수님 육신의 혈류 가운데 이 야고보만 성경에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 땅에서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은혜를 가지고 천근만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내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효도를 강조하는 종류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하면 예수님을 닮은, 가장 닮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17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어머니, 나힐이라는 어머니가 베냐민 동생 나타가 세상 떠났습니다. 어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친혈육이라고 그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자란 이 요셉을 대단히 불쌍하게 보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늘 어떤 열등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누구에게 자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3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곡식간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후에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꿈 얘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꿈 얘기하면 아버지가 좀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한 가지라도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창세기 37장 10절에는 아버지가 심하게 꾸짖어 버립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시해버리고 하는 말이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네한테 엎드려 절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 아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갖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게 지내던 그런 17세 노예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30세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에 대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도 던졌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저 형제들. 그런데 이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들을 형제들을 이제 재배를 할 때에 하는 말이, 창세기 43장 27절에 하는 말이,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다시 말해서 그 어르신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도 생존하시느냐? 누구를 묻냐면 가장 먼저 안부 물었던 것이 아버지에 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그는 노예로 있었지만 한시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시고 국무총리 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품은 항상 어르신을 존경하고 받드는 공경심이, 특히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도 무시했던 아버지였는데 잊어버리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아버지지만, 내 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향한 그 사랑은 덜 뜨겁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내려가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시를 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같은 어머니 배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객이 되었다는 말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나는 외인 취급받습니다. 객은 나그네요, 외인은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고 형제들조차 외면했던 그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형제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쫓겨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은 그 부모님이 그 형제들이 다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이때부터 함께 지내게 됩니다. 나를 버렸던 부모님이지만 다윗은 늘 부모님을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은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나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부모 형제와 함께 왕궁에서 항상 그분들을 잘 섬겼던 것을 성경은 역사는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다윗이 왕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십니까? 지식만 주입시킵니까? 명문대학만 나오는 것이 소원인가요? 명문대학 나와서 부모님을 헌시짝처럼 버린다면 그 자녀 잘못 길렀습니다. 명문대학 나오지 않아도, 유명대학 나오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항상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 자녀가 일등 자녀입니다. 명품 자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부모를 경흘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흘이 뭡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어머니를 깔봅니다. 부모님을 아주 박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빌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기를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께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절대 물은 역류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잘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 잘하라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내가 자녀한테 잘하고 잘 생길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자녀에게 나한테 잘하고 효도하라는 것을 강요하기 전에 반드시 내 윗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잘 생기면 반드시 그 자녀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내게는 똑같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항상 장인, 장모님,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 부모님이고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항상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 같이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